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렇게 태풍 영향으로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살랑살랑 부는 정원에 나왔습니다. 아, 빗소리 들리시죠? 또 비 맞은 이거 분홍 낯달맞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. 빗방울 보이시죠? 이렇게 너무 사랑스러워요. 너무 잘 번져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하지만 요럴 때는 너무 예쁩니다. 끊임없이 계속 자라주고 있고요. 요 보이시죠? 요 새순들 계속 자라주고 있습니다. 한쪽에 가둬서 키우면 척박한 땅에서 키우면 정말 예쁜 아이들이에요. 이렇게 돌담에 이렇게 키워도 얘들은 생명력이 정말 강해서 잘 자라주고 또 예쁜 꽃도 무한정 피워주는 아이들이랍니다. 비 맞은 접시꽃 또 씨앗도 무겁고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고개를 늘어뜨리고 있습니다. 여기 보세요. 색감 너무 예쁘죠? 요 범부채도 한번 보고 가야죠. 범부채 씨가 많이 맺혔어요. 우리 야생화들 진짜 질리지 않고 예쁘죠? 생명력도 좋죠? 예쁜 꽃 피워주죠? 저절로 씨가 떨어져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잖아, 그죠? 아이고, 비 맞은 모습이 너무 예뻐서 자꾸 찍고 싶네요. 이 사계국화 좀 보세요. 물 만났어요, 물 만났어. 너무 예쁘죠? 아유, 비도 맞고 그냥 뭐하니? 집에 들어가. 이 신기한 아이 보세요. 이 터질 것 같은 꽃봉오리 다음 편에 기대해 주세요. 이 꽃봉오리를 감싸고 있는 이 모습이 진짜 독특하죠. 이 대풍등도 끊임없이 피워주고 있습니다. 비 맞은 모습이 더 청초하고 이쁘죠. 이 참깨꽃 좀 보세요. 길가에 핀 참깨꽃인데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. 참깨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 풍선초 보세요. 귀염. 이렇게 귀여울 수가 없죠. 이거 좀 보세요. 풍선초 씨앗 받으실 분 댓글 주세요. 무한정입니다. 무한정. 저도 씨앗 나눔 받아서 심은 아이인데요. 끝없이 그냥 진짜 예쁘죠. 삭막한 곳을 아주 예쁘게 장식해주는 풍선초예요. 요즘 목수국의 계절인 것 같아요. 어디를 가나 진짜 풍성하게 예쁘게 반겨주는 목수국들 너무너무 정원에 심지 않을 수 없죠, 그죠? 이렇게 빙 돌아가면서 너무 예쁩니다. 고개가 무거워서 그냥 아래 향하고 있지만 너무 예뻐요. 수백 마리들의 나비가 이렇게 꽃 한 송이에 꽃을 이루고 있습니다. 항상 정겨운 봉선화죠, 봉선화. 너무 예쁘다, 그죠? 비 맞은 모습도 너무 청소하고 이쁩니다. 꽃이 핀 나이는 봉선화. 아니면 꽃이 피지 않는 식물은 봉숭아. 이렇게 구분이 된답니다. 이 만대빌라를 또 안 찍어줄 수가 없네요. 비 맞은 모습이 또 더 이뻐서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.
요 묵은둥이 빨갛게 피어나는 우리 만드빌라도 지금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. 여기 보세요, 우리 장미허브들. 어, 장미허브 꽃 피었나 놀라시겠네. 저는 아직 장미허브를 이렇게 많이 키우고 있지만 장미허브 꽃 핀 건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. 이 만데빌라 위에서 꽃이 떨어졌어. 이렇게 이쁘게 장식이 되어 있네요. 아이는 작년에 만들었던 장미허브 외목대예요. 지금 이제 또 원래 또 폭풍 성장하기 시작합니다. 여기도 장미허브, 저기도 장미허브. 아이고,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솔잎도라지가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. 비가 좀 그쳐야지 얘들이 또 뽀송뽀송해지겠죠. 무거워요, 비가. 비를 흠뻑 맞아가지고. 우리 한 테이블 다육이들도 비를 흠뻑 맞고 있네요. 옐로우에 이제 비 맞아가지고 꽃잎들이 다 아래를 향하고 있어요. 이거 보세요. 적당히 비가 오면 좋을 텐데 비가 또 계속해서 오니까 이 아이들이 좀 더 힘들어요. 비 맞은 데이지 청초하죠. 이 사랑초 잎에 있을 빗방울 맺힌 거 좀 보세요. 이거 자주색이라고 해서 자역 사랑초라고 합니다. 흔히 많이 보는 사랑초인데 진짜 햇빛만 보면 무한정 커지고 꽃도 피어주고 순둥이죠. 천일홍도 이렇게 화분해서 이렇게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. 이 천일홍도 참 햇빛이 많이 있어야지 예쁘게 피어나는 아이들이에요. 나도 샤프란 뽀얀 예뻐요. 뒤늦게 피고 있는 수국이 너무너무 예쁘죠. 보세요, 이거 사랑초가 아니 풍선초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너무 곱죠 색감이. 비 오면 제일 좋은 것이 정원에 물 주지 않아도 되게 좋아서 물 주지 않아서 안아도 돼서 좋다는 말씀이 어떤 분의 말씀이 생각나네요. 아이고 이쁘다. 너무 색감 예쁘죠. 나리꽃 보세요. 이게 막바지 나리꽃인데요. 씨앗들을 아주 겨드랑이마다 품고 있습니다. 이 씨앗들 나눔 받고 싶으신 분들 또 연락 주셔도 될 것 같아요. 너무 많아요. 이거 보세요. 비 맞은 배롱나무 목베기롱이라고도 하죠. 그리고 키가 아주 작은데 뒤에 작약나무보다 키가 더 작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꽃을 많이 품고 있어서 너무너무 기특해요. 얘네들이 또 얼마나 키가 많이 클까요, 그죠? 키가 많이 크는 종이 있고 또 덜 크는 종도 있겠지만 지금은 얘가 키가 작아요. 요, 이거 피지 않는 봉우리도 너무너무 탱글탱글하고 이쁘답니다. 이 비 맞은 장미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. 시들어 갈 때 색감도 너무 예뻐요. 비 맞은 겹꽃이죠. 겹꽃이라 더 예뻐요. 여기 보세요. 여기 겹이 보이시나요? 비 맞아서 색감도 더 진하고 이뻐 보입니다.
또 비 오는 날에 안 담을 수가 없어서 담았더니 또 영상이 길어지네요. 오늘은 비 오는 정원 산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